안녕하세요. 2021년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활동 공유회 말랑말랑 이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센터에 개설된 손으로 만나는 따뜻한 세상에서 수어를 배우고 올해 수어 통역사 시험에 합격한 김용경입니다. 제가 수어를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50플러스 센터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녀를 보는 사람이고 이 미녀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미녀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듣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 입에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또 우리 민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강좌를 듣던 중 인도를 여행한 사진과 글을 모아 1인 무료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강좌가 아니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인도 여행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펴볼 기회를 가졌답니다. 정말 감사하죠. 서대문 50플러스 사랑합니다. 거리낌 없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아주시는 강사 선생님과 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찾게 해주는 글쓰기 과정이 수업이 끝날 때쯤엔 공동저자의 한 권의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답니다. 올 한 해에 저희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처음에 그냥 월등학교 수업에 참여했고요. 그냥 막연히 선생님 강사님만 따라가면 되겠지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저의 바지 한번 보시겠어요? 짜잔. 제가 생각해도 엄청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뿌듯한 순간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키울수록 점차 그 노화되는 강아지를 보면서 좀 더 잘 알고 잘 키워줘야 되겠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사랑하면 기다려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봄사 양성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정이 끝나면 저도 언젠가는 강아지 유치원의 원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쁜 강아지들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서 요즘 굉장히 즐겁습니다. 전문적으로 노인인권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발표하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줬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부터 앞으로 더 좋은 강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저도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겪게 되는 일상의 어려움들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계기가 되어서 이번 강의가 참 유익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대문 50플러스 감사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유익한 시간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센터에서 다양한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스태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